안녕하세요. 저는 2017년 아이와 함께한 제1회 송파구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대상을 탄 유미정이라고 합니다. 제가 추천할 도서는 존 에이커프라는 작가의 피니쉬라는 책입니다.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시작이나 계획은 잘 세우는데 끝까지 성취해내지 못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.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완벽주의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목표 달성, 즉 그릿이라는 말입니다. 그릿이란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정 있는 끈기라는 뜻입니다.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완벽주의는 버리고 좀 덜 불안한 마음으로 계획한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게 향나도 제안이 왔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. 책을 많이 읽긴 하지만 취향이 다른 독자들에게 어떤 책을 소개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. 사실 저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고쳐보려고요. 올해부터는 우리도 좀 더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. 송파 가족 여러분, 올 한 해 모두 행복하시고 책 많이 읽으세요.